잘 씹지 못하거나 말을 잘 못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네, 말하기랑 씹기 장애인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치아가 5개 또는 7개 또는 14개가 소실될 때마다 5%, 10%, 20%의 장애율로 지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씹어먹기 기능의 장애는 개구가 몇 cm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입을 닫았을 때몇 개의 치아가 교합되는지, 부정교합이 몇 cm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장애,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를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장애는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와 언어표현지수에 따라 약간 심한, 뚜렷한 장애를 평가를 받는데요. 씹어먹기 기능과 말하기 기능 장애가 전부 다 심한 장애일 때는 100%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한쪽이 약간이고 한쪽이 뚜렷한 경우에는 80%, 뭐 60% 이런 식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기능만 약간이 있거나 씹어먹기 기능만 약간이 있을 때는 5%의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자녀분들,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 있어요. 언어 치료를 하시고 증상이 고정되면 언어 장애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언어 장애를 받고 후유장애 신청을 한다면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도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심한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인 경우에는 납입 면제까지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질병 후유장애까지 한번더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신성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